두 가지 공을 너가 다 구사할 수 있어. 이런 홈을 만났을 때 부담스럽지 않다고. 오케이. 잘했어.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야. 네. 여기는 이제 읽어야 돼. 네. 그린 핀이 오른쪽에 있어. 네네. 그러면 그린 가운데 보고 치는 거야. 네. 지금 선생님 셋업을 봐봐. 선생님이 칠 거면 이렇게 치는 거야. 어때? 엄청 낮아요. 엄청 낮지? 네. 그리고 치고 나서도 될 수 있으면 이 각을 계속 유지해줘야 돼. 네. 네. 피니쉬까지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네. 어? 왜? 거의 못... 너무 똑바로 가가지고. 너도 할 수 있어. 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 뭐야. 잠깐만. 아, 기가 확 죽었는데. 이렇게 했어. 어. 치고 나서도 무릎각을 유지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쪽 가지, 이게 슬라이스 라인이니까. 네. 그래서 가운데 보고 치는 거야. 아, 네네. 치고, 무릎각 유지. 어? 그래, 더 앉아, 더 낮아져야 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금만 더 낮아지게. 네. 더 낮아져봐. 더 뒤로 가서. 그래. 어. 나이스. 이렇게 쳐야지. 오늘부터 스쿼트 100개씩 하세요. 네. 오케이. 보통 우리가 평지에서 연습을 많이 하잖아? 네. 필드 나오면은 그런 데가 없잖아. 네. 지금처럼 이런 데가 많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체를 굉장히 견고하게 잡아놔야 된다. 아... 그렇게만 해도 실수가 없는데. 네. 그냥 서가지고 치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네. 하체를 좀 잡고 치니까. 괜찮. 원래는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니까. 아,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아까 그거지. 아. 왜, 아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지. 네. 스탠스도 넓혀봐. 네. 아, 더 낮아져. 그렇지, 더. 더 뒤로 가고. 그렇지. 아. 이런 느낌. 네. 응?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네.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 발 안 떼도 돼, 승현아. 네. 퍼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이제 뭐 한 방향 다 봐놨지. 네. 거리감 세팅 끝났지. 네. 그래서 때려. 알겠지? 네. 너 스트로크를 믿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하면서 자꾸 홀컵을 의식하면 거기서 스트로크가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아.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네. 홀컵에 넣는 연습은 중요하지 않아. 네네. 여기는 승현아. 네. 너의 구질을 믿어야 되는 홀이다. 약간 페이드인데. 네. 이 넘기는 것만 헤저드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네. 넘기는 게 200인데. 네. 왼쪽 벙커 있지? 왼쪽 벙커. 어, 왼쪽 벙커 보고 약간 페이드 쳐. 그러니까 왼쪽 벙커 왼쪽 끝을 봐. 어, 해봐. 네. 여기는 이제 스틸을 좀 낮게 설정하는 거야. 네.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치는 거니까 스틸을 낮게. 네. 어, 지금 딱 좋아. 거기 보고. 나이스. 그러니까 이 홀은 아예 왼쪽을 네. 나간다 생각하고 네. 막아놓고 오른쪽을 넓게 쓰는 거야. 네. 똑바로 해서 왼쪽으로 만약에 20m를 봤다. 그럼 오른쪽으로 40m 쓸 수 있잖아. 네네. 근데 만약에 똑바로 가서 죽는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네. 자신있게 스윙하면 오히려 스피드도 낼 수 있어. 그렇지. 어때? 아예 이렇게 들어가면 편해. 네. 어우, 잘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이 판단력이 뻑뻑뻑 빨라야 돼. 네. 아, 이렇게. 근데 만약 저렇게 가는데 똑바로 가서 오빈하는 거는 어쩔 네.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골프를 이렇게 치는 거야. 아. 살리려고 치는지 말고. 네. 자신있게. 아, 근데 저 이거 진짜 어떻게 칠지 아예 몰라요. 그 좀 긴 벙커샷? 뭐 뭔가 불편하지? 네. 이러면 끝난 거야. 네 아. 셋업이 편안해야 돼. 네. 잡아봐. 지금 어때? 어, 괜찮아요. 괜찮아? 네. 오케이. 셋업이 편하면 돼. 그리고 네. 치는 건 똑같이. 왼쪽에 체중 주고. 오케이. 오브레스 다시 해봐. 헤드가. 네. 지금 이게 이쪽 길이 타겟이 되면 네. 이쪽으로 와. 아. 그러니까 일로 가자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바로 위로 올라와. 아. 네. 그래야 내려오지. 네. 그렇지. 바로 위로 올라와. 그래. 그래. 알겠지? 네. 거기에 지금 두껍지? 네. 두꺼운 거는 체중이 네가 좀 왼쪽에 있으면 돼. 아. 자, 다시. 자, 여기 이제 쭉 이게 직선 라인이면 네. 바로 올라가는 거고 네. 체중 왼쪽에 두고 그렇지
나이스. 우와. 잘했다. 조금 두껍다 아직도. 어,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두껍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깨고 가야지. 그럼 근데 이거는 이것도 D를 맞춰야 돼요? 아니지, 공을 얘는 맞춰야 공을 맞춰야지. 아. 그러니까 체중을 왼쪽에 두고 공도 오른쪽에 둬야 돼. 네. 여기 타겟 라인이면 네. 예를 들면 그렇지 바로 올라와. 올라와서 공. 오케이. 잘했어. 네가 지금 이런 거를 안 해봐서 네. 어, 오른쪽에도 공을. 너가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공 네. 오른쪽에 두면 공이 먼저 맞을 거야. 네. 맞지? 하향 타격으로. 아. 체중 왼쪽에 두고 헤드 좀 오픈해. 닫지 마. 네. 오케이. 아. 체중을 네가 자꾸 칠 때 일로 네. 오는 거야. 일단 가자. 아, 네네. 어렵지. 이런 걸 그래서 해봐야 돼. 이것도 그러면 토로 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이건 그냥. 그거는 그림 주변에서만 해. 나이스. 잘하는데? 어? 나이스. 잘했다. 백스윙이 아까보다 좀 작아졌고. 네. 좀 찍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찍어 치려고 어. 좀. 뭔가 공을 좀 치는 느낌도 있고. 네. 야, 이 퍼터는 좀 어렵다. 저쪽 가서 보고 와봐. 반대쪽에서 보니까 어때? 내리막이 좀 있지 않아? 네, 많아요. 이쪽으로 와서 봐봐. 여기서 봐봐. 공 치는 데에서. 별로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항상 좀 이런 짧은 거는 그래도 갔다 와야 돼. 아, 네네. 그러면서 자꾸 상황을 읽어야 돼. 아. 반대쪽에서 봤던 거를 상상하고. 네. 자, 수업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라이를 볼 때 네. 이렇게 와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네네.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너가 똑바른 라이를 찾아야 돼. 아. 높은 곳에 와서. 네. 여기서 쫄쫄쫄 굴러가는 게 똑바른 라이가 어딘지를. 네. 이렇게 똑바로 가는 라이를 찾... 지금 선생님 서 있던 곳이랑 네. 홀컵이랑 네. 요 삼각형의 중간이 여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지? 네. 그럼 가봐, 다시.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네네. 그러면 저 공을 보고 쳐. 네. 그러면 홀컵 위로 지나가서 들어가겠지. 네. 이렇게 라이를 봐야 돼. 아... 이거를 남들 뭐 할 때 빠릿빠릿하게 읽을 줄 알아. 이거 원래 굴리면 안 되지만. 네. 굴려봐봐. 똑바로 가지?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와서 타고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이제 저거 한다고 시간 끌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 네. 저런 것도 사실은 준비가 네. 돼 있어야 돼. 네네. 방향은 손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네. 몸이 딱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봐야 돼. 쇼트 와서 제일 실수하는 게 딱 쳐가지고 왼쪽으로 사실은 말리는 공이거든. 네네. 내가 보내는 곳을 확실하게 봐줘야 돼. 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봐야 돼. 실수해도 네.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0점을 잡아주는 거야. 네. 차라리 아까 전처럼 가더라도 네. 저렇게 가는 게 낫지. 아. 확실하게. 오케이. 자신감의 차이거든.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자꾸 방향 맞추려고 손으로 컨트롤하고 이러면 안 돼. 네. 이 간단한 것들이 엄청 네. 큰 거야. 여기 지금 그린 네. 홀컵이랑 내가 볼 때 6m? 네. 그거밖에 안 돼. 나이스. 잘했어. 근데 이 방법을 고치자가 아니고 네. 골프라는 게임이 사실은 뭐야? 이 조그만한 공을 조그만한 홀컵에 넣는 게임이지. 네. 이게 골프를 크게 보자고. 네네. 근데 너는 지금 이제 띄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 모든 샷을. 네. 페이스 열고, 경사에 몸을 맞추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금 이 가까운 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쓰더라고. 네. 물론 이것도 맞는 방법인데, 오히려 역으로 올라와. 아. 공을 여기다 둬.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세워서, 키를 좀 들어서 치는 네. 어프로치 있지? 네네. 짧게 잡았지, 선생님. 그리고, 공만 툭 쳐서. 오. 이렇게 보내는 거야. 네. 해봐봐. 이게 실수가 더 적어. 아. 붙여서 뭐 들어가면 좋은 건데 네. 실수가 나왔을 때 적은 실수로 할 수 있는 골프가 돼야 돼. 공만 쳐서 보내면 골프가 끝인데. 알겠지? 네. 이게 더 실수가 적어. 아. 근데 네가 여기서 아까 전에 띄워서 지금이야 잘 네. 갔지만 퍼덕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그래. 일단은 그린 홀컵으로 보내야지. 네.
뒤로 나와서 상상을 해봐. 내 공이 어떻게 가서 좀 살면 좋을까 계속 상상해. 아. 생각보다 오른쪽 많이 봐도 돼. 그렇지, 그러면. 네. 어. 오른쪽으로 나갈 거고 무서워하지 말고 네. 어, 한번 쳐보는 거야, 이렇게. 네. 어. 오케이? 너는 한마디로 드로우 칠 줄 모르는 골퍼야. 그러니까 네. 뭘 고치자가 아니고 네. 습득해야 돼. 네. 이 반대 공을 어떻게 칠까? 선생님 보여줄까? 네. 자. 왔어, 그치? 네. 페이드는 이거잖아. 네. 드로우는 이거잖아. 아. 근데 백스윙이 낮으면 안 돼. 네. 그냥 백스윙 원래대로 해. 네. 알겠지? 오히려 바깥쪽에서 안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어? 네네. 상상하는 거야. 아, 그래. 오른쪽 보고. 두 가지의 공을 너가 다 구사할 수 있어. 이런 홀 만났을 때 네. 부담스럽지 않다고. 네.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오르막에서 쳐보자. 잘 쓰네. 괜찮아. 근데 공을 좀 더 가운데 쪽에 두고 쳐. 네. 오케이. 공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맞춰져. 네. 알겠지? 그리고 원래 이 공을 치면은 여긴 훅이 들어가 놔야 돼. 네. 알겠지? 그리고 치고 나서도 선생님 지금 뭐 어땠어?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계속 이 무릎각이랑 아. 골반각을 계속 유지하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 여기가 좀 단단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 그래. 그렇지. 여기 좀 발바닥이랑 좀 다 그래. 좀 네. 단단하고 상체 릴렉스하고. 그리고 드로우가 나는 거야, 원래 여기는. 네. 그렇지. 이렇게라도 일단 쳐야지. 네.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멀리 안 간다니까. 너가 원래 하듯이 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런 방법도 있는 거야. 네. 그래, 이제 이 방법은 너가 잘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야 돼. 네. 어, 실수를 적게 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치니까 어때? 좀 안정적이네. 그치. 띄우려고 안 하니까 더 쉽지. 네. 퍼덕거릴 확률도 없어진 것 같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야. 네. 좀 따라해봐. 여기서 뭐 막 이러지 말고. 네.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을 그리는 운동이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봐. 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어깨턴도 잘 돼. 네. 급하면 너만 손해야. 네. 그렇지. 이렇게 쳐야 된다고. 어. 이렇게 안 해보니까 자꾸 세게만 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야. 네. 자, 봐봐. 근데 그렇게 힘 빼라고. 네. 너처럼 힘을 빼버리면 안 되고. 네. 지금 어떻게 힘을 빼고 있냐면, 이렇게 털어버리거든. 네. 이게 아니면 안 돼. 어느 정도 이 끝이랑 나랑 같이 가고, 같이 움직여야 돼. 근데 이 안에서 너가 지금 힘 뺀다고 어떻게 하면, 같이 가고, 탁 풀어, 이래. 와. 그리고 헤드 끝 보면서 따라다녀봐. 같이. 같이. 그래. 해봐. 같이. 같이. 그렇지. 그럼 터는 느낌은 없지? 네. 그렇지. 그렇지. 감속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 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힘 빼라는 뜻을 이해하면 돼. 네. 알겠지? 네. 이건 괜찮네.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알겠지? 네. 그럼 터는 느낌은 드로우 칠 때. 아. 그렇게 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여기는 살짝 들어주고, 살짝 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좀 낫지?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런 네. 경험을 너가 자꾸 해보면, 오케이. 그러면 아까처럼 뻑 들어가는 샷이 안 나와. 네네. 이렇게 하면 지금 공이 막 움직이잖아. 이렇게 네. 깊게 들어가면. 네. 그 밑에 지금 붕 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살짝 들어주라고. 여기 막 놓지 말고 살짝. 그렇지, 들어주라고. 오케이. 선현아, 여긴 내리막이잖아. 네. 내리막은 어떻게 쳐? 치는 방식이 있어? 그냥 똑같이 쳐? 네. 내리막 때는 공이 더 고공 행진하면서 바람을 탈 거 아니야. 네. 그럼 좀 낮게 쳐야 돼. 아, 맞지? 네. 자, 공을 생각보다 조금 더 이게 오른쪽에 좀 두고 페이스를 살짝 오픈시켜야 돼. 아. 왜냐면 여기서 닫아버리면 더 낮게 갈 거 아니야. 네. 어차피 지금 낮게 치겠다고 오른쪽에 뒀기 때문에 네. 살짝 오픈시켜도 괜찮아. 아. 그리고
치고 나서 보통 피니쉬를 가잖아. 네. 이렇게 가면 안 돼. 치고 낮게 빠져야 돼. 아. 그러니까 피니쉬가 좀 짧아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내가 타겟 쪽으로 가고 높게 가는 만큼 공이 더 떠. 아. 알겠지?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자. 다시 해보자. 어, 잘했어. 그래도 비슷했어. 자, 체중도 네. 살짝 왼쪽에 두고. 아. 나이스. 그러니까 내리막, 이렇게 나보다 많이 내리막일 때는 이렇게 치면, 오, 나이스. 네. 그냥 치면은 그냥 뜬다. 네. 바람 다 타는 거야. 그렇지. 잘하네. 이런 건 넉다운샷은 잘하네. 네. 승현이가. 여기는 오르막이 심하다. 네. 오르막이 심하고 그린이 좀 잘 안 고르잖아. 네. 이럴 때는 스트록이 조금 때리는 스트록으로 가야 돼. 아. 손에 악력을 좀 주고 네. 좀 쳐줘. 아. 알겠지? 네. 어. 공에 스타트를 좀 빨리 주는 거야. 어, 야, 커다. 안 가지. 오르막이고 하면 라이도 어차피 안 타. 네. 그러니까 라이를 이렇게 전혀 안 먹으니까 좀 때려줘야 돼. 아. 알겠지? 네. 괜찮아. 여기서 뭐 스트록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너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 가는 거야. 네. 맞지? 네. 알겠지? 네. 오, 첫 스타트를 빨리 주는 거야. 네. 어차피 오르막이라 끝에서 안 가. 그러니까 이거 치고 나서 어, 난 세게 쳤는데 왜 안 가지? 아. 그거 그냥 본인이 살살 친 거야. 아. 아, 여기는 뭐 페이드나 드로우나 마음대로 쳐도 되겠다, 그지? 네. 어, 가보자. 약간 왼쪽 막아놓고 또 페이드로 빵 때려봐. 네. 어. 샤. 많이 뻗었다 이제. 여기서 나는 백스윙 좀 더 네. 어떤 방법을 쓰든 네. 갔다 왔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크게 가져가 아니 네. 오른쪽 원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 봐. 아, 네. 넓게. 그래. 크게 가져간다 생각하지 말고. 네. 방향 잘 봐야지. 어디 봐. 오른쪽 보지 말고 저 그림 봐. 그냥 그림. 네. 그렇지. 그래, 이래야 좀 때리는 맛이 나지. 네. 그치? 네. 넓게 가져가. 오른쪽 원을 넓게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나이스. 어우, 모자 날리고. 굿샷. 잘 쳤다. 경사도 맞추지 마. 네. 타겟을 봐봐, 항상. 타겟을 보면 또 맞춰지지 않아? 네. 항상 내가 타겟을 보고 거기에 맞춰야지. 경사의 몸을 맞추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네. 필드에 오면. 네. 여긴 전쟁터야. 네. 맞지? 네. 항상 목표가 있단 말이야. 다시. 오, 나이스. 잘 치네. 그러니까 공과 타겟을 봐야 되는데 그냥 네. 공만 보고 그 상황에서만 대처하는 거야. 아. 항상 내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타겟을 보면서 하면은 거기에 맞춰지는데. 네. 아까 내리막도 그렇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타겟 없이 그냥 여기서 맞춰야지 이렇게만 있는 거야. 밸런스 다 깨지는 거거든. 네.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아까 오르막 칠 때랑 느낌이 다르다. 네. 이런 오르막이었잖아. 그렇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타겟을 좀 보면서 셋업을 딱 만들어주고 치고 나서도 좀 이 각을 계속 네. 유지하는 버릇을 들여. 네. 잘 못 쳐도 되니까. 네네. 공을 잘 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런 그 습관을 들여라. 네. 간단하게 잘 묶어놓고. 피니쉬가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네. 딱 잡아놓고 움직이는 게. 상체로 빵 때려. 그래. 끝까지 안 가도 된다. 습관인 거야. 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습관이 계속 한 2년 동안 들어져 있던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래도 방금 잘했어. 네. 저도 모르게 막. 그렇지. 너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고쳐라가 아니고 뭐든지 이제 좀 다른 걸 습득해 봐라. 네. 어, 그리고 네. 뭐가 더 실수가 적게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따라가면 되잖아. 네. 어. 그건 뭐 기준에도 잘 쳤으니까. 어, 잘하는데. 가자.
승현이 높이 띄우는 걸 잘하고 좀 멀리 있는 걸 못하는 거. 자, 승현이 이거 가까운 거. 네. 어, 이거요? 이거 뭐야? 우와. 여기 무슨 상황이야? 잔디가 없어요. 잔디가 없는 상황이야? 네. 거의 맨땅인 상황이지, 그죠? 네. 그래, 맨땅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땅인 상황인데도 여기다 두고 페이스를 열더라고. 네네. 그리고 눌러놓고 맞아요. 이렇게 치더라고. 네, 완전 항상 그렇게. 그렇지. 네. 그냥 특히나 맨땅이면 공을 아예 더 오른쪽에 둬도 돼. 아, 어? 네. 여기다 두고 그러면 체가 좀 더 세워지겠지. 네. 그래서 굴려 보내는 거야. 네. 또 다 해봐야 돼. 잘 해라가 아니고. 네. 이런 경험을 좀 쌓아봐. 더 오른쪽에 둬도 돼. 괜찮아. 응. 그렇지. 자꾸 누르지 말고 좀 세워서 가까이 와주고. 왜? 네. 그렇지. 가지. 네. 그리고 스핀도 먹지. 네. 네. 연습장에서랑 다른 게 이런 거거든. 네. 더 오른쪽에 와. 그렇지. 그리고 눕히지 말고 좀 세워서, 네. 핸드포스 좀 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톡 쳐봐. 그러면 실수가 안 나온다니까? 네. 그럼 쓰지? 네. 아, 굴러갈 것 같은데 안 가요? 네. 네, 이런 경험. 그리고 미국 가서 친구들이랑 좀 잘 치고. 아, 여기도, 여기는 캐드님 넘겨도 되는 놀이에요? 네. 핀이 안 보여요. 저 라이트까지는 몇이에요? 220? 왜냐면 드라이버 쳐도 돼. 되는데, 탄도를 높여야 돼, 일단. 네. 엄청나게 높여야 돼. 네. 너가 좀 힘들어, 여기는. 형님, 드라이버 쳐볼래? 어, 이거 한 번도 성공 안 해봤는데. 네. 어떻게 넘길 거야? 드로우로 칠 거야? 페이드로 칠 거야? 드로우. 근데 뭐가 자신이 있어? 페이드. 그거 봐. 그러니까 빨리 선택해야 돼. 네. 드로우는 치고 싶고, 페이드는 자신 있는데. 네. 그냥 직선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티 좀 높여봐. 많이 높여. 티를 많이, 그렇지. 그리고 공 하나 놓고. 네. 많이 높인 거야? 더 높여야 돼. 어, 이 정도 높이고. 자, 드로우로 칠 거면 이 정도 높여줘야 돼. 네. 어, 그리고 저기 지금 오른쪽 벙커 있지? 네. 거기 봐. 너가 드로우를 치겠다 마음 먹었으면, 네. 우리가 가야 되는 센터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아. 30m를 봐야 돼. 네. 예를 들면. 그럼 60m를 쓸 수 있잖아. 아. 맞지? 네네. 상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봤는데 오른쪽 터졌다. 어쩔, 네. 수 없는 거야. 네. 오, 되잖아. 근데 이거는 너무 절로 잘 갔다. 아, 잠깐만.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티를 왜 높게 띄우는 거야? 상향 타격으로 더 잘, 네. 들어가고 띄우는 거를 지금 더 내려 찍으면.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진짜 엄청 세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꾸 다가가는 거야. 네. 왼쪽을 봐. 여기, 네. 슬라이스 라이잖아. 네. 내리막이잖아. 아. 저기 확실하게 저 왼쪽 벙커 보고 쳐도 돼. 네. 그리고 확실하게 낮게 약간 깎인다는 이미지를 줘도 돼. 네. 그렇게 자신있게 쳐도 돼. 근데 더 봐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가 슬라이스 라이야. 네. 슬라이스가 나. 내리막은. 네. 그럼 확실하게 왼쪽을 보고 컷샷으로 때리면, 더 좋은 공이 나오지. 네. 애매하게 왼쪽 봐서 그래. 아, 그냥. 그래도 오늘 드로우 치는 느낌은 몇 번 가졌으니까. 네. 뭐 이걸로 뭐 된다는 아닌데. 그래도, 아, 이걸 내가 습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연습을 해야 되겠다. 네. 내가 잘하는 건 냅두고, 고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너가 너무 목표를 안 보고 공에만 집중하는 거? 아. 뭔 말인지 알지? 네. 어느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는 거? 네. 어떻게 칠까? 좀 띄워야겠네. 그렇지, 좀 띄워야 되겠다. 네. 스윙 더 크게. 스윙 더 크게? 크게 해서 얘는 그냥 툭 떨어뜨려. 그렇지. 쓰러. 아. 그리고 이렇게 좀 너 몸이 이렇게 해서 얘를 띄워야, 네. 돼. 근데 이게 아니고 더 이렇게 마디로 걸어서 돌려, 얘를 돌려서. 그렇지. 이러면은 내가 그냥 페이스만 열 수가 있단 말이야. 네. 네 몸 안 뒤집어까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 마디로 걸어서, 네. 이렇게 좀 덮어 잡아야. 네. 내가 저쪽으로 페이스로. 네네. 페이스가 오픈이 되면서 떠주는 거거든. 네. 그래서 스윙은 크게 해야 돼. 네.
카풀 나온다고 겁먹지 말고. 네. 나쁘진 않은데, 한 번 더 해봐. 그게 들어서. 그렇지. 이걸 자꾸 해봐야 돼. 네. 자, 여기는 너가 좋아하는 고질로 쳐. 네. 들어오내지 말, 티 낮춰. 응, 티 낮춰서 왼쪽 벙커 봐. 저기 보면은, 네. 나와봐봐. 저 왼쪽 벙커 봐. 아, 벙커 봐. 어, 그리고 오른쪽 몇 미터 쓸 수 있어. 네.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지. 네. 슬라이스를 내자가 아니야. 네. 와, 뭐야. 좀 좋다. 어? 기분 좋다. 이런 데서 어떻게 치지? 기도하면서 쳐야 되는데. 원래 치듯이 쳐봐. 원래 어떻게 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쳐. 그냥 딱 그것만 짧게 잡고, 얘는 키고. 오른발 핀다고? 네. 어, 오케이. 치지 말고. 네. 이 정도면 경사도가 심한 거야, 연한 거야? 엄청 심한 거야. 그렇지, 엄청 심한 거지. 네. 이 엄청 많이 날까, 적게 날까? 엄청 많이. 그럼 너 어디 볼 거야, 지금? 라이트, 못 본 거야, 그거. 오케이, 오케이. 이런 데는 진짜. 오케이, 저 카트 정도 보고 치면 돌아오겠다. 네. 이걸 그렇게 짧게 짜면 되나? 어, 오케이, 한번 쳐보자. 아까 네. 페어웨이 벙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칠 때 상체가 뒤로 와. 아. 여기 위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걸 원하는 거잖아. 네네. 어, 다 좋은데, 다시 해봐봐. 아. 헤드로 공을 탁 때린다고 생각해. 네. 그래. 지금도 좀 넘어왔거든. 네. 근데 괜찮아,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체중이 너가 칠 때 뒤로 오는 거를 좀 막아도. 아, 네네. 알겠지? 왼쪽에 네. 축을 잡아. 네네. 5번 아이언 좌우로 30m씩 괜찮아. 네. 으쌰, 오, 이거 거리감만 맞으면 대박입니다. 좀 띄워야 된다, 그지? 네. 아오호. 오. 야, 이거 버디 아니야, 이거? 하. 야. 오, 잘하는데, 이제. 어, 짧다. 어, 괜찮아, 괜찮아.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거다. 이게 한 발자국. 이거 다 오케이 하거든, 우리 가면? 어. 근데 이게 사실 이거 한번 쳐봐야 돼. 과연 버디로 마무리하냐. 나이스 버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고쳐야 된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습득해야 되는 것도 네. 있고. 옵션을 추가해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